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이 하락을 했지만 뭐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하락을 멈춰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게 움직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좀 중소형주들의 하락세가 다시 좀 확대되는 모습이고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수급적인 면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전장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를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2천억이 넘는 매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나타나주면서 외도적 현상이 좀 심화시키는 모습들인데요. 이는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오곤 있지만 현재 지금 상방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는 굉장히 큰 빅 이슈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내일 있을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는 좀 큰 반등보다는 코스피 지수는 2460선까지 좀 하단을 열어놓고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뭐 중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좀 유심히 살펴보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드리는 종목 중에 현대건설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상승세가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유는 일단은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주와는 다르게 해외 수주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1분기 매출액 증가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PF,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방향성이나 인하 가능성을 가다 보니까 건설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관 수급들도 좀 동조해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눌린 목자리를 이용해서 현대건설을 좀 잡아가시는 기회로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좀 4만 원짜리 지금 안착해서 4만 3천 원 향해 가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 저희 잘 지켜보고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